크립토 토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리플사와 XRP 관련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죠? 그렇지만 조만간에 소송 관련해가지고 법정에서 이런저런 소식이 업데이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그 전에 SEC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XRP 투자자들의 이번 소송권에 대한 개입에 반대하는 또 다른 답변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주장하기를 리플 사건에 개입하려고 하는 XRP 홀더들이 너무 편파적인 데다가 그들의 이익이 리플사의 이익과 일치하기 때문에 법정에서 조언자가 될수 없다라는 설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XRP 커뮤니티 멤버들을 이끌고 있는 디튼 변호사 같은 경우는 SEC를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서든지 XRP 홀더들의 이번 소송 참여를 막으려고 발악하고 있는 SEC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XRP 홀더들이 편파적일 수밖에 없죠. SEC 때문에 지금 돈을 잃었는데, 물론 XRP 가격이 나중에 오르긴 했지만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 떨어졌을 때 패닉셀 한 사람들도 꽤 있었을 것이고, 이번 소송권이 아니었었다면은 가격이 더 오르면 올랐었지 떨어지진 않았겠죠. 지들이 남의 돈, 이렇게 손해를 나게 만들어 놓고, 편파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가증스럽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디튼 변호사를 어떻게든 막으려고, 디튼 변호사가 폭력을 선동한 것으로 몰고 가고 있는 SEC. 부디 판사가 SEC의 이런 얕은 꾀를 간파하고 지속적으로 XRP 홀더들의 소송 참여를 허락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그 다음 소식으로는 암호화폐 업계에도 암호화폐 기후협정 서포터즈라는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기후협정 및 환경보호 등을 위해서 기존의 여러 분야의 회사들, 금융, 에너지, 기술 회사 등등이 참여해가지고 이런 움직임을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 리플사가 참여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이어지는 소식은 파트너십에 관한 것입니다. XRP 커뮤니티 멤버 중에 유명인 레오나이더스 같은 경우는 2019년 수월에 이 파트너십에 대한 힌트를 얻었었다라고 하는데요. 홍콩에 위치한 회사 중에 머니 플랫폼이라고 있습니다. 이 지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 것 같은데요. 이들이 최근에 그들의 파트너십 목록에 리플사를 추가를 했다라고 하네요. 기다려보시면은 리플사 이름이 지나가게 되는데요. 자, 저기 나오고 있죠. 이렇게 해서 새로운 파트너십이 추가된 것이 아닌가라는 소식이 또 짧게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소식들은 저것이 다고요. 뭐더 나왔을 수도 있겠는데 제가 찾아본 것은 저게 다입니다. 추가적으로 나오는 대로 언제나 그렇듯이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릴 텐데 마지막으로는 짤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비트코인 커뮤니티에서는 비트코인을 지지한다라는 의미로서 본인들 프로필 사진에 이 빨간색 레이저 눈가를 집어넣어가지고 사진으로 지정을 하곤 하죠. XRP 커뮤니티에서도 이번에 그럼 우리도 이거 한번 해보자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친환경 녹색 눈가를 집어넣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신의 프로필 사진에 녹색 레이저를 집어넣어가지고 XRP 지지 의사를 표현한다라고 하는데요. 혹시라도 XRP 커뮤니티 멤버들 사진에 이 녹색 눈깔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 이 그린 눈깔은 XRP 지지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그린 레이저를 통해 가지고 빵형 짤을 누가 만들어 가지고 잠깐 공유를 해봅니다. 목을 현란하게 흔들면서 궁시렁궁시렁 되고 있는 이 빵형의 짤을 끝으로 저는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안전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토마토 밭에 물 주기 광고 시청 꼭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